마지막으로 외측강근과 대퇴직근의 IM. 여러분, 영화에서 극한 상황에 스스로 다리에 주사를 하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시지요? 실제로 외측강근이나 대퇴직근은 어린이나 성인 모두 가능하며 심한 손상의 위험이 덜한 부위이기 때문에 근육 주사를 주기 좋은 부위입니다. 그리고 외측강근은 큰 신경이나 혈관이 많지 않아서 비교적 주사를 놓기에 안전한 부위이기도 하지요. 대퇴동맥은 다리 안쪽으로 지나가고요. 좌골신경은 다리 뒤로 지나가거든요. 영아의 경우는 엉덩이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서 좌골신경을 찌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아기들은 꼭 대퇴부에 근육 주사를 합니다. 걷기 시작하고 엉덩이 근육이 어느 정도 발달한 후부터 엉덩이에 주사를 맞게 되지요. 그런데 엉덩이보다 안전하고 근육도 발달되어 있는데 성인에게 대퇴부에 IM 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저는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에게 몇번 해보았지만 실제로 제가 병원에 입사하기 전에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대퇴부에 근육 주사를 맞은 기억이 없어요. 그리고 병원에서 대부분의 의료인이 환자에게 특이 사항이 아니면 거의 둔부에 주사를 합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두 근육 주사는 엉덩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. 대퇴부에 근육 주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옷을 다리까지 올리거나 또는 바지를 벗어 다리까지 내리거나 해야 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요. 주사를 맞은 후 걸을 때 엉덩이보다 근육의 당김이나 불편함이 더클수 있지요. 따라서 노출을 적게 하는 방법을 택하는 방법이 오히려 엉덩이라는 것이죠. 근육 주사는 크게 스킬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위치를 잘 잡아서 놓아야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사람의 몸에 신경이 어디로 지나가는지, 혈관이 어디에 있는지, 피부 밖에서는 보이지 않으니 해부학적으로 큰 신경과 큰 혈관은 모두 피해서 주사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. 안 그러면 심각하게는 주사 부위 이하로 마비나 감각 이상이 있을 수 있고 약물의 효과가 잘못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. 주사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